안녕하세요. 마지입니다. 오늘은 전래 동아리 읽어줄게요.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그 차례죠? 오늘은 안 읽어본 거 읽어볼게요. 우리는 호랑이 옷감 이거죠? 이거 읽었고, 내비방망이 읽었고, 호랑이가 나가네 이었죠? 언니가 품깽 이었죠? 이거 읽었고. 이거 읽었나요? 그래도 이거 읽어볼게요. 토끼가 자라!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숱이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숱이다, 바닷속 영왕님 이름 머리 병이 질렸어요. 의사가 이리저리 성에서 보아도 모두 혈이 바닷속 동무들 용피 금지 빠졌어요. 영왕님은 병이 필요하면 토끼간이 필요합니다. 토끼가 그게 뭐있냐? 기대고 묻는 털로 덮어 있으면 꼬리는 키. 눈자 꽃놀던 빨간 육지 동물이지요. 영왕님 자라이 망려했어요. 육지가 바다를 드다니려 간에 자라가 육지를 들 수 있는 자라가 토끼 간이 그에 울어라. 자라는 영왕의 이를 다 썼어요. 우리 가족 꼭지를 찾았다. 숙제에서 똑똑한 사람은 눈이 커다랗게 뜨고 찾아보아요. 그리고 마침내 토끼를 찾았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토끼요. 맞기는 맞지만 무슨 일이요? 자라는 토끼들 살살 구슬었어요. 용왕님께서 육지들 제일 동물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어. 숨비도 있으니 딱지 보지 않겠어? 기분이 좋아진 토끼는 얼른 따라왔어. 하지만 연구에 도착한 게 이게 언니예요. 갑자기 모두 달려와 토끼를 꼭 잡게 부탁한 거예요. 미안해, 용왕이기도 너무 아팠어. 나의 간이 먹어야만 낫는다고 하네. 토끼는 그래야 속았다는 걸 진심이 잘하는 것 같으니 쉽게 당할 줄 알고. 나쁜 영광이 있게 말했어요. 제 간이 필요하면 직접 말씀하시죠. 어야죠. 저는 간이 뺐다. 너도 할 수 있는 동물이. 나 어디 갈 때 집에 두고 다닌다고요? 용연은 자라에게 호동을 쳤어요. 제대로 할아버지 한 거 데려오다니. 그리고 토끼는 많은 복을 내주만 말했어요. 토끼 선선 부탁이네. 감정 내 죽이게 하는 수 없이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또 육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육지를 독특하자 자라가 말했어요. 차이든 어서 가는데 죽게. 하지만 토끼는 차라리 콩 주변으로 말했어요.
바보 같은 차라야 걷는다 왔다 삐딱하는 동물이 사살이 있느냐. 토끼는 벗어가지고 끈적끈적 달려갔다고 그 뒤로 자라는 양고기도 돌아가지 못하고 바다 육지 떠돌았답니다. 느낄 수 없는 시슴에 좌절합니다. 해도 토끼처럼 굶는 거이 생각해보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도 당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것의 형벌은 아닙니다. 인생 어디일까요? 여기 걷고, 여기 걷고. 저는 경고의 지적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한이 나라에서 배식이 짜는 자녀가 소리 모으는 경우를 사랑한다는 사이에 돌이 서로 너무나 사랑한다고 신도에서 떨어져 있지 못할 정도였어요. 배드자다 시일천을 만드는 것. 이거는 안웅상하는 효과였어요. 제 한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료로 놀기만 하다니 연는 서쪽에서 매일 혼자 매일 짜고 경우는 동쪽에서 매일 혼자 속이 모아라. 경로가 정령된 서도 보고 싶어 노름은 이랬어요. 허망한 경우 자녀가 울면 지나고 거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 한 번에 울며 7월 7일에 서로 온다고 좋다고 허락했어요. 드디어 음력이 7월 7일이 강화 저녁이 돌고 받고 있는 빈 냉면칸으로 달려갔죠. 아, 강이 너무 멀고 깊이 만날 수가 없어. 경우가 정면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수 세상 눈물가 나게 되었어요. 이리 당가 모두 떠날 거라고 동물들은 모두 모여 정가가 정력을 만나게 할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듬해 음력 7월 7일 까마귀가 까치의 떼를 지어 다리를 만들었지요. 덕분에 경우가 재밌는 맛을 낼수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전혀 홍수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까마귀가 까치의 음력인 7월 7일이 지나고 만난 경우는 정말 바르는 자리 때문에 머리가 흘렁 벗겨진 거예요. 벗겨졌답니다. 있는 감각, 있는 정력을 가오는 경우는 술술 뜨세요. 까마귀가 까치는 다 머리를 벗겨지자 걷는 기치기지 따라하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님 이들은 자기 이토록 이야기를 만드는 계륵꾼이었답니다. 어린이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언니는 전래동화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